그리고 한번 스케치에서는 이렇게 실선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선을 선택한 다음 편집 들어가면 분명 중위선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렇게 실선으로 보입니다.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인밴드에서 반달키움 중심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달키움 복화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편은 아니지만 중심선이 동그란 원이 나오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럼 인밴드에서 반달키움 중심 넣는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자, 그리고 이쪽은 일반 키움이 아니라 반달 키움이죠. 반달 키움 중심선을 그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중심표준 실행하신 다음에 키움 클릭해주시고요. 중심선 이등분으로 위쪽에 이제 원, 투 찍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해주시고요. 형상 투영으로 반달 키움 클릭해줍니다. 스케치에 보시면 중심점 호가 있을 겁니다.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투영된 중심점을 클릭하시고요. 투영된 반달 키움의 끝점을 이제 원, 투 찍어줍니다. 그 다음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중심선들을 스케치 안에 맞게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스케치에서 이렇게 실선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선을 선택한 다음 편집 들어가면 분명 중위선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스케치 마무리하면 이렇게 실선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벤트 어려운데 중위선을 제대로 도면선을 변경하셨으면 PDF로 내보내게 하시면 중위선을 제대로 나오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인벤드에서 반달 키움 중위선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벤드가 2D 작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라 어떻게든 보던 2D 작업이 불편한 편이지만 프로그램 하나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벤드로만 시험 준비하실 분들 인벤드로 한 방에 DC 정규 강좌를 한번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